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인데 2분기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제였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참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나 뭐 정부가 이제 배터리와 관련해서 대규모 민간 R&D를 뭐 개설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종목별로도 개별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다 하나하나 훑어보기 전에 2차 전지, 이 배터리 관련된 시장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장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ESS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LG화학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까지 현재 지금 기업을 분사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해야 될지 상당히 쉽지 않은 이제 셈법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지만 개별 기업 단에 따라서는 다른 이슈들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1분기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2분기에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주가 수준이죠. 그렇죠. 예, 주가 예. 수준이요. 주가가 그렇게 하락하는 데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1분기와 2분기가 달라지냐고 말씀드린다면 1분기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확대에 대한 포인트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2분기에는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2분기 초반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폭스바겐과 GM을 필두로 해서 현대차도 그런 대열에 합류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죠. 빨라야 2030년이니까 2025년부터 시제품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 생산에 따른 경쟁력 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다소 지지부진하는 그러니까 결국 실적과 주가가 달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아마 배터리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종목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좀 큰 화두가 됐었던 SK이노베이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분사에 대한 이야기들 내포한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주가가 어제 한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네? 예, 우리가 이제 분사라는 용어보다는 분할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네. 이제 회사를 잘라서 밖으로 완전히 분사는 이제 별개 회사가 되는 거지만 그렇죠. 네.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회사 내에서 회계를 달리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특히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을 나누게 된다라면 인적 분할은 분사의 의미와 가깝고 물적 분할은 회사를 지주회사를 놓고 밑에다 자회사를 두겠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LG화학이 선택한 방식을 그대로 SK이노베이션이 선택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뭐 회사 측에서 내세우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들이 소요가 되는데 연간 한 2조 정도 SK 입장에서는 어제 발표문을 보니까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터리 부분들을 기존에는 우리가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업 부분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업 부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돈을 버는 거 가지고 그동안 적자 사업 부분들이었던 2차 전지 부분들을 이제 키워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부분들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고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에서 나온 영업 이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분할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물적 분할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주주 지분이 축소되지 않고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자회사 가치가 지주회사 쪽 이익에 잡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갖고 계시면 즉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을 갖고 계시면 자회사로 나오는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명칭이 붙을 배터리 회사가 자회사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내용을 뜯어보면 좀 별개 회사죠. 지주회사와 그렇죠. 이차전지회사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좋다라고 이론적으로 나타나지만 대주주에게 좋은 거고요. 개별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아빠를 선택할래, 아들을 선택할래. 이제는 그러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 누군가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 아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자회사 실적을 그대로 땡겨오지 못하거든요. 네. 실적은 땡겨오지만 주가는 못 땡겨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SDI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 아니, SK이노베이션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실제로 정말 분할을 하게 된다면 사실 LG화학도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비슷한 양상을 갈지 아니면 어차피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LG화학의 전철을 밟다 하더라도 LG화학은 업계 1위였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업계 1위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선호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변동성 확대에 조심해야 되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또 삼성 SDI는 어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었는데 앞으로 삼성 SDI 앞으로 주가 전망 뭐 계속 이런 호재성 안고 쭉쭉 나아갈까요? 네. 삼성 SDI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보여졌던 미국 공장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에는 LG화학과 SK가 서로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좀 시장 점유를 보였는데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 그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라라는 삼성 그룹의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물론 반도체 공장도 짓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많이 소요되고 있는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다 세우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눈에도 들어올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라면 미국 각종의 전기차 우리가 뭐 테슬라와 뭐 몇몇 회사들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따는 지금 수십 개의 지금 전기차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 SDI의 이번에 그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할 입장에서도 들어가 있지 않고 미국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삼성 SDI가 가장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기에 좀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성장 여력이 더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어제 LG 마그나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정말 LG 그룹이 전장 산업에 들어갔다,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LG 그룹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LG 그룹의 시발점은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대 회장께서 유지로 맡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하나하나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수익원 분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내고 일단은 지금은 수익성 그리고 결국 그 전장회사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마그나 같은 경우 새로운 이제 플랫폼 벌써 이게 미국 기업을 인수한지 미국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한지가 얘기가 나온지 벌써 수년이 지났죠. 이게 이제 지금 가시권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LG 그룹의 전장화는 더욱더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올 것은 국내 그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LG 그룹사의 어떤 재편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LG 그룹의 재편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LG 마그나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동안 숨죽어 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크게 밀려났던 이 종목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에만 20% 넘게 급등했는데요.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 지난 11일 이후로 랠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러한 급등에는 2차 전지 시장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소재 수요가 높아진 것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동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분리막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분리막의 열 안정성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전지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라믹 코팅 분리막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두께를 슬림화하게 용이한 습식 분리막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이 폴란드 공장의 가동 시작으로 외형 성장이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사는 2025년까지 주력 제품인 리튬 이온 전지 분리막 생산 설비를 40억 제곱미터로 증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 앞으로 시가총액이 20조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급에도 빈틈이 없는 요즘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E&D입니다. E&D는 양극재 제조에 있어서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구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전구체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데 반해서 국내 자급률은 3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91%에 달하는데요. 이에 E&D는 지난 2월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현재 3,000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화 물질 전구체 생산시설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가동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을 기대하면 7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인데요. E&D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상신 EDP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2차 전지 관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2002년부터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던 모바일용 각형 원형 캔 등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중대형 캔까지 개발을 해서 전기차용으로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유일한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에 우리나라 캔 부품이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국산 캔 배터리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회사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신 EDP 앞으로 주가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가 이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보통 소재는 이제 부품 업체들 많이 소개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생산 업체가 있고 소재나 부품 업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내재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네, 네. 그럴 경우에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 소재 업체를 선택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소재 부품단들이 오히려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결국 완성 업체라고 본다라면 3사가 이제 시장을 아직 당분간은 이제 유지를 해 나가겠죠. 내재화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3사들이 주가가 그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벌써 5, 6년 전부터 배터리를 생산했습니다만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게 이게 수율, 소위 말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였었다가 2020년부터 이제 겨우 흑자 전환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내재화를 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바뀌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내재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3사에 투자하기보다는 결국 내재화를 하게 되면 소재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는 더 좋죠. 그렇죠. 납품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결국 배터리를 사다 쓰는 거와 자동차 업계가 만들어 쓰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전기차에 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오히려 소부장 쪽에 지금부터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 물론 소부장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재무 불안정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부장에도 우리가 완성차 못지않게 완성 배터리 못지않게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분할 이슈나 뭐 이게 내재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 업체도 좋지만 그래도 소부장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7월
혹은 더 길게 본다면 하반기를 본다면 2차전지 관련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소부장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어떤 대장주들 이런 쪽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대신 투자들이 좀 더 어려워졌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삼성 SDI를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결국 SDI는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당분간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SDI를 보시는 것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니까 좀 편하게 투자하시려면 SDI를 보시고 소부장을 좀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 같은 거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뭐 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주식을 담아야 된다라면 분사 이슈가 있는 두 기업은 빼버리다라면 오히려 SDI 쪽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면은 그래도 좀 시총이 높고 생산업체 쪽에 있는 이제 삼성 SDI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나는 조금 더 가능성을 보고 싶다. 소부장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포스코케미칼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